노란빛, 분홍빛으로 물든 가시리, 그리고 배고픔으로 물든 좌선생. 가시리, 가시리였다. 먹으러 가시리였다. 배고파! 자, 1번 주자 등판합니다. 굶주린 저에게 분노를 쳐줄 수 있을까요? 딱 냉면. 제주도 그 냉우동 그 비주얼인데 탱글탱글합니다. 그냥 국물 쭉 들이 마셨다가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좀 심심해 보이고 아무런 맛도 안 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알싸합니다. 역시 음식 앞에선 방심은 금물.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게 새콤한 맛도 하고 새콤한 그 과일 향이 굉장히 좋고 사과 배를 거의 주로 한 것 같은 느낌. 와, 산뜻하고 시원한. 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지금. 연속 홈런에 도전하는 다음 주자. 네? 그냥 돈가스가 아니냐고요? 기대하시라. 반전의 매력. 자, 오, 굉장히 촘촘합니다. 우와, 보세요. 우와, 딱새우가 어디 있어? 어, 사장님이. 사장님, 딱새우가 어디 있나요? 딱새우가 따로 나오나 봐요. 이 녀석 언제 나오나 한참 기다렸는데 딱새우가 여기 있었네. 지금 다져놓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통으로 다 발라서 안에다가 직접 넣으셨어요. 엄청난 양이야. 이래서 이렇게 두꺼웠구나. 그 위에 새콤달콤 소스 얹어내면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바삭 바삭 하다가 이 속은 굉장히 촉촉해. 굉장히 부드러워요. 딱새우의 그 단단한 쫄깃함에 그 등심의 그 육질. 지금 딱 먹었더니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생선가스, 돈가스, 새우가스를 한 번에 먹는 듯한 느낌. 어머. 와우. 호평수를 확장시키는 반전 매력. 딱 내 스타일이야.